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곳곳에 매화꽃도 피고 목련꽃도 활짝 폈는데요. 이런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울산의 봄노래가 있습니다. 봄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울산 출신 아동문학가 서덕출 선생이 작시한 노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봄편지 들어보실까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웠던 것 같고요. 시립합창단에서 서덕출 선생님의 칸타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불러보고 또 합창단에서 외국 노래가 아닌 한국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이거 야외 태화강에서 부르시는 소감은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봄이 성큼 왔는데 봄 노래를 여기에서 불러보니 더 좋습니다. 저 노래 부르니까 봄 편지 그 느낌이, 봄 느낌이 더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데요. 이 봄 편지 노래 그리고 서덕출 선생님이 울산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찾아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봄편지의 주인공 서덕출 선생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학성공원을 찾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이곳에 아름다운 동요시의 흔적이 있다고 하니 다소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여기는요. 예전 왜군과 전투를 벌이던 도산성 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바로 그 참혹한 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봄편지를 보러 이곳에 오자고 하신 거예요? 아, 그렇지. 여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봄편지 흔적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요? 아, 예, 예, 그럼요. 궁금한데요? 예, 한번 가봅시다. 학성공원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이 반갑게 맞아줬는데요. 참 아름답죠? 공원 한편에 제비의 형상을 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바로 봄편지를 물고 온 그 제비입니다. 이 봄편지란 노래는요, 도대체 어떤 노래예요? 이게 이제 1925년에 그 발표된 노래입니다. 서덕출 선생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어린이집에 이제 그 입선이 돼가지고 알려졌는데 그 이 노래 그 당시에는 이제 이래 봄편지 요 보면 이제 대한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대한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희망을 준 겁니다. 희망. 왜냐하면 암울한 그 시대에 그 우리 조선의 이제 어린이들이 다 암울하잖아요. 식민통치 시대에 그때 이제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바로 그 시가 바로 이 봄편지 시라고 그래요. 임란의 상흔이 가득한 학성공원에서 일제치하에서 희망을 노래한 노래비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시를 지은
서덕추 선생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예, 그분은 뭐 그 1906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이제 별세하신 분인데 그분 자 그 댁은 이제 옛날 울산에 그분 태어난 곳이나 댁은 울산에 있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뭐 한번 우리가 지금 가봅시다 그러면. 서덕추 선생의 집을 찾아간 곳은 복산동입니다. 바로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 서덕추 선생이 살던 곳. 그분이 22년간 여기 살았어요. 네? 그냥 네. 주차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요 앞에 지금 뭐 연못 같은 게 집안에 있었는데 다들 이제 이래 도로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는 이 전체 저쪽에 집까지 이러니 처음 다 이제 그 서덕추 선생의 집입니다. 아름다운 옛집은 헐어지고 아쉽게도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이곳이 주옥 같은 동시의 산실이라니 무척 기분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친 거는 이제 그 학삼동에 이제 요 밑에 지금 중앙동 사무소 옆에 있는 그 학삼동 집에서 그분이 이제 다쳤어요. 그 자기 집에서 이제 이래 나오다가 그 놀다가 이제 뭐 이래 미끄러져가지고 베개를 가지고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 우리가 염증이 생겼잖아요. 그 염증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래 이제 그 뭐 이래 허리까지 이제 전염이 이제 옮아간 거죠. 뭐 허리가 굽는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장남이고 후남의 주의 장남이었거든. 장애를 가진 이후에는 어떻게 네. 살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을 배운 겁니다.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제비를 따라 강남까지 다녀갔는데요. 새로운 문학이 탄생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동시, 동료 이게 아주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동료 동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맨 처음으로 이제 그 동료 동시를 쓴 분이 그 윤석중 선생하고 우리 서덕추 선생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1924년부터 이제 그 서울 중앙문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글을 썼어요. 이제 동시를 썼죠. 그 70여 편의 주옥 같은 시가 처음 다 여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 시가 이제 말하자면 누워가지고 이래 보면서 멀리 못 가니까 이제 여기 이제 마당에 봄편지 같은 그런 시 또 여기서 바라보이는 풍경 또 이래 언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자기 시를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다 썼던 겁니다. 비록 집은 없어졌지만 서덕추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서덕추 선생의 동상입니다. 동상. 어머, 서덕추 예. 선생님이시다. 예. 우와. 예. 선생님 되게 뭐랄까 소박하고 순박하신 게요. 예. 너무 순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되게 젊어 보이시고요. 예, 예. 그 당시 이제 헤어스타일 머리를 올백을 했잖아요. 올백. 포마드 발라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보이죠. 네. 지금 여기 서기 선생의 본편지라고 지금 그 책이 있잖아요. 네. 또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 노래가 어디서요? 야, 노래가 야 나오느라 노래 딱. 딱 나오잖아요. 신기하죠? 노래가 나와요. 이게 그 이제 서준 선생이 70여 편 동료 그 동료가 다 들어가 있었죠. 오 선생님 이 노래 제가 아는 노래예요. 예. 예. 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눈에서 떠나 보인다. 골고루 나보기니 아름다워라. 야, 선생님 네. 이렇게 봄이 네. 왔는데 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서덕추 공원에 네. 나들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아주 좋지요. 네. 송이 송이 눈꽃 송이 하얀 꽃 송이 노래를 듣다 보니 금세 동심으로 돌아가는데요. 공원 한편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셨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어,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육필 원고, 직접 쓰신 그 자필 원고입니다. 아, 실제 서덕수 선생님의 자필이신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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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 눈꽃송이 노래 직접 와. 쓰신 자필 원고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늘에서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피어오는 하얀 꽃송이 예. 와, 이게 또 글로 보니까 느낌이 예. 또 색다른데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꿀산의 옛날 그 거의 80년 전, 90년 전 풍경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어쩐지 이 노래를 들을 때 시를 예. 딱 읽기만 해도요 예. 굉장히 친근하고 예. 이 울산의 이 배경이 촥 한눈으로 그려지면서요 예, 예, 그렇죠. 어쩐지 그렇게 친숙하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항 문학이라는 거. 우리가 그 여기 보시면 잠시간 봅시다. 이분이 자기 부친인데 이분이 그 울산 민우회의 간부입니다. 민우회라는 게 이제 그 우리 거기 이제 울산 사람들이 권리, 인권을 주장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제에 저항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또 아동의 날 기념식을 또 1928년인가 했어요. 어린이날, 그때는 어린이날이 법인적이 아니니까 아동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동 기념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친이 나서가지고 그런 기념식도 이제 이분이 주최를 했고, 그 다음 일제에 저항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친의 어떤 영향, 서형직 씨의 그 영향을 그 아들 서덕출 그 우리 참 선생님이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시관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육필 원고에서 어릴 때 사진, 그리고 본편지 시집도 볼 수 있는데요. 일제치하 어린이 잡지에 관한 귀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어린이 잡지네요. 거꾸로 린이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이제 1923년에 소파 방조환 선생이 이제 색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간한 그 기관지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서두주 선생이 1925년에 19살 때 그 작품을 이제 내가지고 그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본편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많이 응모를 하고 투고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날도 여기서 만들었어요. 예, 처음 만들고 그랬던 아동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서주 선생은 1925년 1년 전인 24년부터 이제 그 문단 활동을 해가지고 중앙 문단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굴릉새라는 잡지, 뭐 기쁨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잡지에 이제 글도 내고 했는데 사실 어린이 잡지라는 이런 이제 이 잡지에 설린 그 글이 이제 본편지가 전국으로 떠버린 거죠.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지. 아동과 문학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서덕출 예.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선생님, 서덕출 선생님은요,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세요? 그 의미가요,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순수하다. 순수 문학을 했다는 거죠. 정말 순진무관 문학.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장애를 극복했다. 그런 장애를 극복한 그런 분이 또 우리 자기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그런 인간 승리의 문학이다. 뭐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향토성. 이, 이제, 이 지역의 향토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많이 시에 담았다는 거. 그 네 번째는 또 저항 문학. 그 일제에 저항한 그런 정신을 또 이래 담았다는 거.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문단 활동을 했다는 거. 비록 지방에 있지만 중앙 문단과 연결이 돼가지고 중앙에 많은 그 문인들이 찾아오고 그럴 정도로 이래 울산을 전국화 했다는 거. 그러긴 최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서덕출 선생이 정말 다섯 가지 점에서 위대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이 낳은 위대한 동요시인 서덕출 선생. 마치 아이처럼 인자한 모습에서 그의 심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제치하에서 동요로 조국의 광복과 희망을 노래한 본편지. 강남 갔던 제비가 물고 올 또 다른 대한광복, 통일의 꿈을 그려봅니다.